괜찮죠? 네, 괜찮은데. 여기가 원래 애매하게 반전세만 주다가, 네. 요번에 1억, 그냥 1억 6천에 올전세로 준다 하고, 전에 살던 물도 대출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그 월세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 이거 3번 계약 끝나면 다시 안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주인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건물에 뭐 방이 많이 나오면 아쉬우니까 좀 아쉽게라도 빼려고 하고, 네. 이거 하나 남으면 자기 굳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빼려고는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전세로 1억 6천으로 준다고 해요. 원래 1억이 25만원, 5천에 50만원. 아, 저기 월세가 아니냐? 네. 5,000에 50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줄 줄 모르겠어요. 여기가 화장실도 크고, 전체적인 길이를 저도 재봐야 해서. 여기가 앞이, 뭐, 건물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니까, 그러니까 뭐, 해가 막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쪽이 이제 신림역이거든요. 저기 보면 아, 높은 건물이. 네. 7m네, 총 거리가 7m. 오케이. 그래서, 그냥, 여기 사실 주방, 좀 양심 없는 부동산 가면, 네. 여기 주방이라고, 네. 방 두 개 다 투룸이라고 할 수, 아, 말한 데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오바고, 화장실도 넓은 편입니다. 창문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에 TV 소파까지도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옷장도 두 개 있고.